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방끈도 짧고, 예, 공부도 예, 원체 싫어했던 사람이라, 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원래 말하는 데 있어서 거진 80%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사람인데요. 예, 좀뭐 제재되는 게 많더라고요. 예, 일단 욕도 못하고. 그래서 원래 저는 좀 편하게 생각했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 뭐, 강의가 됐건, 뭐, 강연이 됐건, 뭐, 누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그 사람이 뭐 감동을 받는다든지, 뭐또 배워서 간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게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강연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냥 편하게 저는 그냥 미팅이라고, 예,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뭐, 아, 난 아니다. 아, 이건 아니다. 싶으시면, 예,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편할 것 같아요. 뭐, 성격상. 뒷담화보다는 앞담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제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가 터닝 포인트인데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란 얘기죠. 저번에 한번 이렇게 왜냐면 주최자를 한번 또 따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터닝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 솔직히 말하면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뭐 7년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5년이 됐건, 뭐 2년이 됐건, 누군가한테는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한테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한번 해볼까? 뭐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도 많이 했단 얘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대학생들인 예,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뭐 교수님이 됐건 뭐 학자가 됐건 그렇게 폭넓은 선택의 길이 있지 않다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여행을 가서 거기서 뭐 아, 또 다른 나의 삶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또 많은 일을 경험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아, 이건 내 일이었구나. 아, 이건 내 일이구나.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으신 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일단 대학생이라는 그런 틀 안에 있고 또뭐 4년이라는 또 졸업이란 그 시간 그리고 뭐 학교에서 주는 거 그거 있죠? 뭐 대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뭐 숙제라든지 아 많이 그랬을까요? 예.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팔이 길었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 과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에 대한 뭐 압박이라든지 뭐 자기만의 뭐 스트레스 이런 거를 받아가면서 이제 생각했단 얘기죠. 아, 내가 이거 정말 해야 되나? 아, 그냥 때려칠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긴 시간들을 그렇게 뭐딱 포인트라고 딱 집어서 물어보니까 벙찌더라고요. 예, 벙찔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걸 어떻게 또딱 해갖고 그걸 포인트를 딱 집어서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길게 자기 혼자서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시점으로 봤을 때 대학생들은 그렇게 폭이 넓은 선택의 그런 길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안 그러면 뭐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도 당연히 뭐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 대학교를 안 다닌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렇게 폭 경험이 넓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터닝 포인트에 대한 그런 뭐 핵심적인 포인트보다도 그 터닝 포인트를 선택하기 전에 자기가 가져야 될 마음이란 얘기죠. 일단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뭐 준비를 좀 예, 솔직히 뭐 준비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솔직히 뭐제 친구가 뭐 PPT를 해야 되지 않냐? PPT가 뭐야?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파워포인트는 뭔데? 아니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정말 예, 정말 그냥 제가 알아서 준비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뭐 파워포인트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그냥 알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요거 정도는 알아뒀으면은 터닝 포인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예, 요렇게 생각했던 게첫 번째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나 또한 내 자신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그 삶이 내가 선택한 그 행복이 예, 행복할 것인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만 선택한 그 삶의 행복이 행복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가족,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 또 지인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닐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성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걸 생각해 두시고요. 성공.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공이란 뭐냐? 뭐 아니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대기업에 취직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돈만 많이 버는 뭐 그런 일? 예, 어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만약에 선택했을 때그 일에 대해서 뭐 만약에 보수가 적더라도 행복을 느끼고 즐거우면 아 그건 성공이 아닌가. 아, 예,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요. 아, 나만의 행복을 찾고 나만의 그런 즐거움을 찾는다고 그게 과연 성공이 될수 있을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얘기를 예를 들게요. 제 친구 중에 홍대에서 인디 밴드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멋있어요. 막 기타 들고 홍대에서 클럽에서 예, 공연도 하고 뭐 피팅 모델 아니면 뭐 쇼핑몰도 하고 멋있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의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의 속생활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 정말 진짜 라면 하나 가지고 두 끼를 먹고 자기 전에 진짜 소주 한병 까고 그냥 자고 뭐 동대문에 옷을 때려 갔는데 뭐 타산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거야. 이제 가을은 다가와. 가을 옷은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게 현실이에요. 누가 볼 때는 아, 저 사람 뭐 인디밴드 하네? 뭐저 사람 무슨 쇼핑몰 하네? 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때는 그게 정말 안타까울 수도 있고 정말 슬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우고 슬프다면 내가 선택한 그 길이 과연 성공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한 가지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했었어요. 예, 왜냐면은 예, 저에 대한 얘기로 이게 토대로 하는 거라서 제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물한잔 마시고 갈까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된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나 혼자만 느끼는 그게 행복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슬퍼한다면은 그것도 성공일까? 그러면은 일단은 생각해야 될게 그쵸? 이렇게 잠깐 까먹어요. 처음이면은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꺾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아직 성공한 게 아니야. 성공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고 그 모습, 사랑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뭐 슬퍼한다고 해서 그걸 뭐 접어야 되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해나가, 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그건데, 저는 솔직히 이랬어요. 이거는 좀 얘기가 긴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예, 할게요. 제가 19살 때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지방에 있든 어디가 됐든 전문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와라. 내가 방 하나 얻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탐험을 하고 쭉 지나가죠. 군대 가기 전에 일을 하고 군대 갔다고 나서도 제가 배운 일을 합니다. 25이 됐을 때, 고아 친구, 불알 친구죠? 예, 불알 친구랑 모아,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예, 뭐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그때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터닝포인트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 그게 나한테 터닝포인트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집에 갑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뭐 얘기를 해요. 아,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 그냥 집에 있어라. 예, 또 설명을 합니다. 아니, 내가 뭐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안 된다. 집에서 뭐 있으면서 해라. 그때 제가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왜 내가 싫어하는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는 건 되고, 내가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을 나가는 거는 왜안 되냐? 공부라는 게, 누구는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뭐 만약에 의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안 그럼 뭐 대기업이건 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선택한 것이고 저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공부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그런데 왜 그건 안 되냐? 쫄았죠, 솔직히. 아빠한테 축복 안 해 마실까 봐. 진짜로. 근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 저한테. 이 새끼가, 나가, 이 새끼야. 근데 방금 싹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띄는 거 있죠? 아, 내가 아버지를 설득했어. 일단 한번 넘겼어.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요. 아, 일단 또 타임머신 타고 또 넘어갑니다. 예. 일단은 뭐돈다 긁어 모아서 집 하나 얻고, 차 하나 사고, 가락동에서 뭐 과일 사다가 박수치고, 이모들한테 팔고, 한 달도 안 돼서 쫑이 납니다. 끝. 친구, 10년지기 불알 친구, 빠이빠이, 영생. 이것도 궁금하죠? 나중에 따로 연락하면은 드라마 한 편은 쓰니까. 예.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모든 게 끝납니다. 예. 일단은 그 친구를 보내고, 집에는 거기서 제가 혼자 있죠. 예.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다 잃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러면서, 못 들어갈 거야. 집에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왜? 부모님한테 뭐 쪽팔려서, 안 그러면 뭐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어리광부리는 그런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약한 남자라는 걸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부모님한테. 내가 하고 싶다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해서 부모님의 길을 꺾고 나왔는데, 내가 들어가면은 약한 남자가 되고, 꼭 다시 어리광을 피우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뭐를 준비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뭐, 그 모습조차도 멋있고 이러면은 당연히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뭐를 이렇게 준비한다든지, 뭐를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막안 돼. 좀 허점투성이고, 막 이래. 그러면은 솔직히 보여주고 싶지가 않단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그럼 어쩌겠어. 다시 열심히 해야지. 자, 그래서 한번더 힘을 얻죠. 다 잃었지만, 예, 친구도 잃고 하지만, 힘을 얻습니다. 예, 일을 해요. 다시 일자리를 구했어요. 열심히 다녀서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아. 한몇 개월 했나? 한두달 했나 봐요. 예. 좀 괜찮은데? 가게가 망했어. 야, 이것도 이야기가 좀 많은데, 가게가 일단 망했어.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단 가게가 망했어요. 예. 거기서부터 또 모든 게, 뭐 이제 혼자 사는데 월세가 50만 원이 넘어. 그럼 뭐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일자리도 없어. 예. 그때부터 자신감이 완전 하락세로 깔아뭉개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야, 집에. 아무도 보기도 싫고, 아무도 뭐도 하기 싫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만 한 일주일 그냥 누워서 그냥 폐인처럼 있었던 것 같아. 라면으로 뭐몇 개를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그렇게 뭐 생각하고 지냈던 게, 그만큼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뭐잘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나갔어요. 왜? 배고파서. 배고파서 나갔습니다. 밥 사달라고. 나갔는데요. 나가고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지하철 타고 들어오는데, 정말 눈물이 나죠. 남자들은 참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울죠.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가슴으로 우는 그런 존재. 참 슬픈 존재입니다. 예. 그리고 울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앞에서 지나가요. 한 20대 후반 정도? 지나가는데 지하철에서 여자한테 다가갑니다. 저기요, 제가 몸이 안 좋은데요. 1,000원만 주세요. 멀쩡해. 아마 열받는 거야. 화나는 거야. 20대 후반, 끼끄하게 그거밖에 안 됐어. 근데 막 그런 모습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쩡하게 또 지나갔어. 근데 저기서 또, 막 찬송가가 들려. 그리고 와. 어디서 제 앞에 왔어요, 어느 순간. 어르신이세요. 메인이세요, 안 보이시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난 멀쩡하잖아. 난눈 보이고,
두 번 입고 뛰어댕기고 어? 휘짓고 다닌다고. 아직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근데 그 자리에서 아까 그 전 남자를 생각하니까 그 남자 대단한 거야. 왜?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 라면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밥 사달라고 해도 남한테 구걸은 못하겠어.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 나이에 구걸한다는 그 용기가 있다는 게. 나는 그런 용기 없거든.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몸 하나 멀쩡하니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복받은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복받으신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난 복받았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집도 구해야 되죠? 비싸니까 어떻게 살아? 집 구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래. 뭐, 더 좋은 집 구해지겠지. 구해보자. 근데 이게 웬걸? 똑같은 환경 속에 살던 그 집에서, 월세 50만 원 집에서 똑같은데, 25만 원이야. 나 그 집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 일자리?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겠지. 근데 이게 웬걸?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더 잘 되는구나. 그래서 그 직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왜?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 그래도 보여줘야겠구나. 열심히 했어요. 몇 개월 안 돼 실장 자리를 찼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한 1년을 했어요. 아무 일 없이. 근데 다른 데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여기 가게 점장을 해주지 않겠냐고. 좋죠. 점장을 했어요. 또 열심히 했죠.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그 일이 힘들어도 보여줘야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몇 개월 안 돼서 본사 과장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게 정말 내가 힘들고 그 일을 하면서도 좋기는 하지만 내가 선택해서 그냥 몸이 아무리 힘들고 뭘 힘들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서 너 잘 됐네. 야, 너 멋있다. 이 한마디가 저한테는 파이팅이 되는 거죠. 그 일이 힘들어도, 즐겁지만 그 일이 힘들어도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준다면 그게 파이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이렇게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3분의 2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 진짜 빡세고 힘든데 저것만 올라가면 돼. 이게 아니라 3분의 1에서 잠깐 멈추세요. 그 밑으로 보란 말이야. 나 3분의 2까지 올라왔고 그 밑에서 또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맨날 위에 사람만 보지 말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지 말고 항상 내 밑에 있는 사람, 힘들게 내 길을 똑같이 걸어놓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걸로 화이팅을 하고 올라가라는 얘기죠. 언젠가는 지칠지도 모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어딜 가서든 저는 잘난 척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면요, 잘난 사람들은요 잘난 척이 아니에요. 잘난 거예요. 빌딩 다섯 개 갖고 있고 10개 있는 사람이요, 아우디, 벤츠, BMW 그건 잘난 척이 아니에요. 그냥 잘난 거지. 하지만 저는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난 사람이 되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고 준비했던 게 솔직히 요거밖에 안 돼요. 네, 요거밖에 안 되고 항상 얘기했던 게 첫 번째에서 말했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생각해야 되고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로만 다가간다면은 오히려 저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성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목표를 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간다면은 예 항상 좋게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연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으신 분 흔들어 주시겠어요? 아 예, 가운데. 솔직히 꿈이요. 원래는 그냥 포장마차 하는 게 꿈이었고요. 예, 저는 꿈이라고 해서 거대한 꿈을 바라보진 않아요. 뭐, 그러니까 참 사람마다 틀린 것 같은데요. 누가 볼 때는 참 이만큼의 꿈을 생각하고 다가갈 수는 있지만 저는 이만큼의 꿈을 생각하고 다가가요. 그래서 만약에 포장마차라는 게 내 꿈이다. 저는 20살 때 뭐 군대 갔다 와서도 얘기를 했어요. 나 꿈은 그냥 포장마차 차리는 거다.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룰 거예요. 그 꿈을 이루고요. 성취감을 얻고요. 그때 돼서 또 다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목표로 삼고 다시 그 꿈을 위해 달려갈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막 이만큼의 큰 꿈이 없어요. 그냥 뭐 조그만 꿈이라도 뭐라도 목표로 정해놓고 그게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꿈이라는 건 말 그대로 큰 게 꿈 아니야? 근데 저는 예. 반대로 그냥 그 꿈을 이루고 다시 파이팅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예 그런 거요. 그리고 저기 뭐 뭐랬죠? 계기 꿈을 찾기 위한 노력 같은 걸 어떻게 해서 노력은 예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예 그게 저한테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뭐 힘들다든지 뭘 할 때 옆에서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격려를 해줬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더 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즐겁다고 아, 나 혼자만 즐거우면 뭐해 옆에서 안 즐거워주면은 뭐 혼자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같이 즐거울 때 너 진짜 그렇게 했어? 와 같이 즐거운 게 좋은 거죠. 자기 혼자만 즐겁다고 즐거운 게 아니니까. 만약에 예. 그 주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예. 상충이요? 이제 대학교를 안 나와가지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여사님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과 네. 여사님이 되고 싶은 모습이 서로 다르면 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식 요리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남들은 제 친구들은요 이 얘기를 해요. 야 너 차라리 호텔에 들어가라. 너 정말 호텔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뭐 호텔이냐. 나 그냥 여기 뭐 일반 개인점에서 그냥 배우고 일하란다. 또 뭐 또 술 먹다 보면 또 얘기가 나와요. 야, 너 진짜 너 맛있는데. 너 이렇게 해갖고, 호텔에 들어가 봐. 야, 열받은 거죠, 제가. 난 그럴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어느 대학교를 다니는데, 야, 너 그냥 서울대 가지 그랬냐. 너 서울대 가면 진짜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서울대 가지 왜. 정말 그랬어요.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막상 자기 일이 아니면요 모르는 거예요. 남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뭐를 위해서 하는지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저도 그 친구 보면서 그랬어요. 야 서울대 가지 연세대 가지 고려대 가지 그러면 이제 학교생활 잘하고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그 친구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시키는 편이죠.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네가 생각했던 거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건 뭐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말로써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편입니다. 예. 네.